일어! 전하! 쿵쿵! 네, 안녕하세요. 이러쿵 저러쿵 쿵쿵 노래교실의 MC 동엽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 안녕하십니까? 네, 신나는 노래교실을 찾아내면서 우리 어머님의 노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는 쿵쿵 노래교실은요, 강명에 있는 어머님들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이야, 우리 어머님들 되니까요 이제 진짜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옷이 너무 화사하고 얼굴도 너무 화사하고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요, 사실 요즘에 꽃바람 그리고 봄바람이 아주 기분 좋게 불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람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꽃씨도요, 어머님들 바람이 불어줘야 그 씨가 이리저리 날리면서 예쁜 꽃이 피고요. 곡식도 이 바람이 좀 불어줘야 이게 좀 맛있게 여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어머님들 정말 스트레스 받고 이거 일하기 싫고 짜증날 때 신바람 한번 싹 불면 그 하기 싫었던 일도 술술술술 풀리면서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쿵쿵 노래교실이 어머님들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머님들께 신바람을 넣어드릴 거니까요. 나 신바람 난다 하는 어머님들 소리 질러. 네, 아, 신바람 나기 때문에 우리 쿵쿵 노래교실은 예, 계속 쭉쭉쭉쭉쭉쭉 잘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요, 또 한 분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요, 제가 오늘 제가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신바람이 송풍으로 강풍으로 호 이렇게 불어오는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송광호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송풍 강풍 호 송광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주세요. 와, 그거 너무 좋다. 어, 괜찮았어요? 송풍 광풍. 아, 좋아하실 줄 몰랐어. 아, 마지막에 제가 그걸 못 살렸네. 아, 그래요. 송풍 강풍 호호호호. 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호 이렇게 해버렸네. 아니에요. 아, 근데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바람인데 네. 새 바람이 좀 불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아, 있죠. 이곳에서 쿵쿵 노래교실 10년 동안 그냥 아성을 딱 지켜가면서 오랫동안 하고 싶죠.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다 같이 그냥. 맞아요. 네. 우리 같이 가고 송혜 선생님만큼 우리도 오래 좀 했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거 좋다, 그거. 아~ 네. 전국 노래자랑에 송혜 쌤이 있다면 쿵쿵 노래교실에는 동엽이랑 송광호 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92세까지 해도 돼요? 더 하셔야죠. 아, 92세면 너무 어려. 어려요? 한 20세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바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배울 노래도 여기 관련된 노래인가요? 아, 물론 있죠. 우리가 그 봄의 기운을 받잖아요. 또 여름의 기운도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든 바람이 분다면 저는 이 노래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언제 사계절마다 불어오는 바람. 장기현 선배님의 분다분다라는 게 있어요. 아, 우리 장기현 씨의 분다분다. 네. 우리 송광호 선생님하고 같이 불러도 보고 배워보는 네.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분다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온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이제 나 불까 첫째 나 불까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 나이 벌써 이렇게 됐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 한 번은 돌아온다고 모두들 기다리지만
부러워 바람이라 하면 거칠게 불어왔다오. 손 머리 위로. 분다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부은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분다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부은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다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부은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자, 여기서 말하는 분다 분다는요 그냥 넋 놓고 부르는 게 아니라 분다 분다 불어온다 시작. 분다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부은다. 왠지 바람이 불 것 같은 마음으로 바람이 부은다 시작. 바람이 부은다. 자, 어떤 바람? 깜짝. 그냥 어머니가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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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 시작.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바람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제나 볼까 저제나 볼까 한번 갑니다. 이제나 볼까 저제나 볼까. 자, 이럴 때 살짝 재미있게 트롯은요 이제나 볼까 저제나 볼까 약간 꺾어주는 매력이 있어야 돼. 시작. 이제나 볼까 쉬고 저제나 볼. 그렇죠. 아무리 시작. 아무리 기다려봐도 시작. 기다려봐도.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이제나 볼까 반대로 저제나 볼까. 둘 셋 올리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나이 여기 벌써 몇 살이 됐을까요? 18살도 있을 거고요. 마음은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다 세월이 흘러서 40대, 50대, 6학년, 7학년, 8학년 내 나이 벌써 이렇게 됐나. 자,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 둘, 셋, 넷. 내 나이 벌써 둘, 셋, 넷 이렇게 됐나. 주먹을 불끈입니다. 청춘인 줄 시작. 청춘인 줄 알았는데. 누가요? 내가 세월이 그만큼 간 것을 몰랐어요. 청춘인 줄 주먹 주고 시작.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 한 번은 시작. 불어온다고 시작. 불어온다고. 하나 둘 셋 넷. 인생이 한 번은 불어온다고. 어머님이나 저나 모두가 다 바라는 거 모두들 기다리지마. 하나 둘 셋 넷. 모두들 기다리지마. 자, 손 한 바퀴 돌리고. 어차피 부러워 바람이라면. 어떤 게 왔으면 좋겠어요? 가늘한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 그 큰 바람 속에는요 뭔가 힘이 있지 않을까. 거칠게 시작. 거칠게. 주먹을 바짝 쥐고 시작. 거칠게 불어와타오 시작. 거칠게 불어와타오. 자, 가볍게 둘 셋 넷. 분다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부은다. 셋 넷.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실 여러분들 귀한 가수
여러분에게 정말 멋지게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지금 변함없는 그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장계연 선배님을 모시고 분다분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소리 질러! 분다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분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이제나 볼까 저제나 볼까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 나이 벌써 이렇게 됐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 한 번은 불어온다고 모두들 기다리지만 어차피 불어올 바람이라면 거칠게 불어와 마다워 분다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분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한 번 더 분다 불어 분다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분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감사합니다. 네, 멋진 무대를 선사해 주신 장기현 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예. 우리 선생님 예. 진짜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아니 혼자 오냐 불러야 오지. 자 야. 그럼 저희가 불렀으니까 예. 우리 쿵쿵대로 계신 시청자분들하고 오늘 어머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작 와야 되는데 부르길 늦게 불러가지고 내가 늦게 나왔지.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정말 건강히 비시고 뭐 겨울이 돼서 이 두꺼운 옷 다 벗어버리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장기현 씨 하면 또 수식어가 몇 개가 있어요. 원조 코털이다. 내 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아니 코털 얘기는 왜 이렇게 예, 수식어로 붙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 그 70 내가 3년도 4년도에 그 당시 흑백 TV 시절에 네. 이 털이 처음 화면에 나왔어요. 아. 우리나라 역사상 이 털이 TV에 나온 건 처음이야. 아 코털이? 그러니까 야. 난리가 안 났겠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털을 여지껏 깍지 못하고 있는 게 네. 이게 내 털이 아니야. 네. 털을 깎으면 알아보질 못해 사람들이. 아. 네. 홀숨씩 길러야 돼요. 아. 근데 이제는 또 이게 나이가 드니까 털이 또 쉬어. 이게 또 갈 데가 없어 이제. 아 정말 힘들어요. 그럼 염색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여기 희끗희끗 하잖아. 희끗희끗 합니다. 그래. 네. 근데 사실 털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잘 모르지 털은 우리나라 좀 털이 나니까. 근데 네. 털이 골고루 안 나요. 이게 빨리 나는 놈, 늦게 나는 놈, 뭐 꼬부라지는 놈, 꼬치는 놈, 뭐 다 틀려. 이거를 다듬어 줘야 되고 예.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뻗쳐요. 이것도 드라이로 또 숨 죽여줘야 돼. 야. 이게 웬만큼 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털을 못 길러. 아 그렇구나. 예. 근데 말씀... 갑자기 털 얘기하고 좀 힘들어져 봤네. 아 죄송해요. 그냥 원조 코털 했을 때 이제 얘기 들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와 사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예.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사실 지금 TV 딱 트신 분은 아니 나이 조금 어리신 분들은 장기현 우리 선생님을 개그맨인가 왜 이렇게 웃겨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아닌 거 아시죠 다들. 전설의 락밴드 락그룹 맞습니까? 키, 예. 뭐, 키 브라더스. 정신 차려 아저씨. 네. 키 브라더스가 아니고 네. 제가
75년도 데뷔했던 그룹은 템페스트. 템페스트. 이 기회에 알아두세요. 템페스트. 템페스트. 한번 불러봐. 템페스트. 템페스트. 제대로. 근데 제가 사실 여기 보시면 키프로드스탐의 템페스트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렇지. 다 했겠지. 다 조사하고 왔잖아. 조사를 하고 왔는데 갑자기 끌어가. 제가 마치 조사 안 한 사람처럼 되는데 조사 다 해놨습니다. 조사 다 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또 훌륭한 우리 선생님께서 또 트로트 쪽으로 이 전환을 또 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트로트가 와다. 사실 저는 그룹 사운드 하면서 팝송만 불렀어요. 네. 50년을 팝송만 불렀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들어본 삼각지로 다리에 이거 아주 구성지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 좋은 노래를 내가 안 부르고 왜 내가 미쳤다고 이 어려운 팝송을 부르고 난린가.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었는데. 네. 하지만 트로트는 또 다릅니다. 우리 장기현 선생님 뭐 자기 양력 가지고 뭐 이게 어깨 올려봤자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우리 송강호 쌤이 인정해줘야지만 제대로 된 겁니다. 야, 이게 또 대드네. 야. 사실 네. 내가 우리 송강호 선생님하고 한 근 열흘 가까이 노래 교실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이렇게 온몸을 써서 맞아요.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성신껏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전국에 없어. 맞아. 그리고 예. 그리고 이 노래만 나오면은 오토매틱하게 흔들리는 게. 야, 근데 나는 아무래도 안 돼.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네. 저러다 제명에 살까 하는 그게 참. 아이고. 아, 이렇게 펄펄 뛰냐고. 그만큼 체력이 받쳐줍니다 또 우리. 이게 얼마나 할 거고 더 나 불안하다. 20년도 늦게 했어요. 네. 그래? 네. 우리 21년째입니다. 21년째?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 이렇게 야 대단하다. 야. 네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신 거야 이런 선생님한테 배우신 맞아, 게. 맞아요. 박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선생님이 또 모신 분이면 더 믿을 수 있겠죠. 우리 그렇죠. 장경 선생님이 또 분다 우리가 배워보고 있는데 혹시 또 우리 어머님 중에서 예. 이제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보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많죠. 근데 우리 장기현 선생님처럼 좀 잘 부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우리 선생님만의 또 가창 포인트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부르면 맛있게 부를 수 있다. 이 노래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끝에 있어요. 끝에. 깜짝 놀랄 바람이. 근데 여러분 놀랬는데 그냥 깜짝이야 하는 사람 없잖아. 네. 아 깜짝이야 다 아가 붙잖아. 예. 여기도 깜짝 놀랄 앞에 아가 붙어야 돼. 아가. 아 깜짝 놀랄 요거 아 깜짝 요거를 신경 써서 아 요 부분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분다 아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아하. 자 요 부분 야 역시 야, 제대로 짚어주셨어요. 요거는 몰랐을 거야. 내가 웬만하면 안 가르쳐드리는데 가르쳐준 거야. 아, 딴 데 가서도 안 가르쳐줘야 돼요? 아, 근데 여기 처음이야. 내 처음이야. 예. 요거 우리 처음 배운 거 따끈따끈한 우리 가창법 우리 장기현 쌤이 얘기해줬듯이 아 깜짝 네, 분다 네, 갑니다. 시작.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부은다 자 갑니다. 셋. 아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늦바람은 옛날에 옛 치맛바람이 제일 무섭더라. 아니 늦바람이지. 치맛바람이 무섭다. 치맛바람을 내든가 말든가 늦바람이 제일 무섭지. 늦바람 나도 되는데 늦바람 나도 돼. 엄마들 뭘 박아넣죠? 아니, 다 무서워. 다 무서운 거야. 이번 시간은요, 우리 어머님들과 즐거운 토크를 나누는 시간, 쿵쿵 토크 시간입니다. 박수! 네, 오늘은요, 또 우리 어머님들께 설문조사 주제를 좀 바꿔서 왔습니다. 엄마들의 무슨 바람이 제일 무섭다? 우리 장기현 선생님은 엄마들의 무슨 바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저는 그 춤바람. 춤바람. 뭐 좀 보신 게 있어요? 춤바람. 춤바람 난 분을 몇 번 봤는데 감당이 불감당이야. 어떻게 집으로 잘 돌아가셨어요? 감당이 안 돼. 집으로 잘 돌아가셨어?
집에 문제가 많이 생기죠. 춤바람은 네. 네, 네, 집에 문제가 있다지만 뭐 요즘에는 또 취미로 또 즐기는 분들도 있으니까 좋은 의미의 바람이 될 것 같고 우리 송광훈 선생님은 저는 엄마들의 다이어트 바람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또 다이어트 하신 분들 네, 많죠. 이게 어느 정도 다이어트 바람이요. 다이어트. 적당히 그냥. 살도 약간 있는 것도 좋고요. 그게 건강에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살 네. 빼는 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하지만 두 분 다 틀렸군요. 네,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아니었습니다. 뭐 바로 엄마들의 늦바람과 치맛바람이었습니다. 와. 자, 그러면 네. 바로 우리 어머님들이 또 어떤 쪽에다가 표를 더 많이 주셨을지 네. 바로 결과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늦바람이었습니다. 늦바람. 늦바람. 야. 자, 그러면 나 늦바람이라고 했던 우리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들었어요. 이야 진짜 놀라운 게 네. 저기 남자분 계세요. 손 드신 우리 선생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소아 이동에서 온 조성범입니다. 조성범. 조성범 아버님. 아버님. 네. 아 일단 늦바람 어떤 바람이 들었을까요? 예, 저는 노래 교실에서 지금 노래 바람이 불었고요. 네. 제 각시는 줌바 댄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면요. 그럼 옆에 있는 분하고 왜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난 아래 분인 줄 알았죠? 아 원래 짝꿍은 따로 있는데요. 네. 오늘 안 왔어요. 야 심지어 또 같이 오는 짝꿍이 있어요? 여기 자리 비었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님 늦바람 아까 줌바 댄스에 빠졌다는데 우리 아버님 좀 아 그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은 안 드세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막 응원해 주고 계세요? 뭐 응원까지는 할 수 없고 아 자유스럽게 살아야죠. 아버님 줌바 댄스 하는 거 뭐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우리 아내가 어디 늦바람이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까? 책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님 요 카메라 보시고요. 어머님한테 우리 어머님한테 책 좀 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우리 이쁜 각시야. 손자 손녀 네 명이 있는데 집에 오면은 쫄지 말고 책 좀 봐가지고 좋은 구절이 있으면은 한마디씩 해주기 바래요. 아 아버지 끝으로 어머님한테 하고 싶은 말 I love you. 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치맛바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몇 분의 어머님이 선택해주신 네. 치맛바람. 치맛바람 얘기해 보겠다. 치맛바람. 아 뒤에 들었어요.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한사동에서 온 윤진숙입니다. 윤진숙 어머님. 네. 딱 봐도 예, 이 동네에서 한참 날리고 다녔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에요. 뭐 치맛바람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예. 애들 어릴 때는요. 이제 엄마들이 애들이 어디서 뭘 한다, 뭐 한다 이러면은 그런 것에 좀 관심이 좀 있고 네. 그렇게 치맛바람을 좀 일으킨 것 같은데. 나이 먹어서는 놀이교실 바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늦바람이 났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치맛바람이 좋은 것 같아요? 늦바람이 좋은 것 같아요? 늦바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그럼 늦바람 어떤 거? 어떤 거 어머님? 아니 놀이교실 바람이 제일 좋다니까 아, 최고예요. 최고예요? 예, 집안에 계신 분들 전부 나오세요. 놀이교실 바람으로. 그럼 늦바람 이렇게 지금 노래바람 이렇게 일으키고 있으면 집에 우리 어르신들은 별로 좋아 안 하실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아니, 남편분이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요 우울하게 있고 또 집에 있으면 서로 마주치면 잔소리도 하게 되잖아요. 네? 나오면 그런 게 없잖아요. 아, 서로 그렇죠. 네. 그렇죠. 만나는 시간이 짧으면 더 좋아요. 아 그렇군요. 자주 안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24시간 같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좀 네. 떨어졌다 만나면 더 좋아요. 뭐 맞아요 계속. 네. 어머님들이 맞아, 전부 다 맞아. 맞아요?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붙어 있으면 싸워. 아. 그저 보고 싶을 때 떨어졌다 가끔 만나야 좋지. 네. 그냥 하루 종일 하루 있어 봐봐. 오. 싸워. 그... 옛날 10년 전까지 다 꺼져버려서 그냥 뭉쳐서 싸워 다. 어떻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맞구나. 맞습니다. 네. 그렇게 내가 봐도 진짜 공감한다 하는 어머님들 소리 한번 질러 보세요. 아. 네 아직까지는 동엽이가 내공이 좀 아직까지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께 늦바람 참 좋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집안에서 우울하게 계시는 어머니들이요 이게 노래하기 교실에 나오시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그래요. 늦바람 한번 피워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늦바람 우리 노래 교실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실 분들만 소리 질러. 네, 쿵쿵 노래교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현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예, 뭐 이런 프로가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은데 사실 아쉽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노래 공부를 많이 하는데 노래 부를 때도 없고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들이 자꾸 없어지고 좋은 노래 만들어 봐야 부를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정말 신나게 많이 부시고 건강하시게요. 노래를 많이 하면 당연히 건강해집니다.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기현 선생님의 분다 분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면서 우리 장기현 선생님한테도 좋은 바람이 불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시는 분들만 소리 질러!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이 가수왕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1호! 1호! 쿠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같이! 분다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분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이제 나불까 저제 나불까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 나이 벌써 이렇게 됐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 한 번은 불어온다고 모두들 기다리지만 어차피 불어온 바람이라면 거칠게 불어와다오 분다분 hey! 온다 바람이 분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한 번 더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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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온다